반짝반짝거리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발라져 있어요. 사실 이런 일반적으로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는 뭔가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 나오는데요. 비슷한 이런 지뢰들 시험에서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게 이제 가장 늘어나야 되는 정도. 소리가 없는 방이라든지. 좀 작은 줄 알았는데 너무 크고 타이어의 종류도 좀 많은 걸 알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. 고무를 쫙 당기는 실, 그 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상우타의 비전과 문화가 최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이 테크노돔에 대해서 저희 상우타의 최첨단 기술력과 기업 문화 를 소개드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건축물과 타이어 연구시설 또 타이어 과학 기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전기자동차라든지 미래자동차 이런 거에 최적화된 타이어 기술력을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등을 직접 관람하시면서 타이어 과학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가까워지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소프트웨어 형아.